안덕주 선수의 외모와 피칭을 닮은 베드로 선수의 호투와 코리오리안 몸매에 프로나풀까지 삼진을 잡아버리는 좌완 이태원 선수의 활약에 초반 점수를 못 빼던 양팀.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나인베이스볼이 2회 선취점을 뽑아 앞서나가자 2회 말 대거 6점을 뽑아버리는 부릉부릉 나인스타즈 패밀리팀. 그러자 나인베이스볼이 다시 홈런포를 앞세워 3점을 쫓아가고 멋진 플레이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3회 말 나인스타즈 패밀리팀의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바른 자세 운동센터에서 열심히 재활 중인 야구 레슨의 달인 야달 코치입니다. 나인베이스볼의 투수가 72년 프로나풀 김진철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3땅 원바운드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원아웃. 이야, 바깥쪽에 좋은 볼을 던집니다. 두까따 된 볼. 애매합니다. 아, 범위더 삼각지대에 떨어져 행운의 안타가 됩니다. 뭔가 살짝 안 풀리는 나인 베이스볼. 히트! 2+ 조한우 선수에게 좌안을 맞고 맙니다. 주자를 한번 묶어두고. 이야, 턴 동작이 진짜 빠르네요. 저런 건 보고 배워야겠습니다. 이 땅, 더블 코스. 아, 이걸로 치고 맙니다. 안정적인 수비를 자랑하는 이도경 선수의 1화로 주자를 모두 불러들이며 3루에 안착하는 박성찬 선수입니다. 기록이 우중 3루타로 되었습니다. 김지철 선수 머리에서 열이 나는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히트! 야, 부릉부릉 팀의 방망이가 상당히 매서운데요. 거기에 2루까지 스틸에 성공합니다. 아! 방망이를 던졌으나 바로 사과를 하는 이태영 선수. 나인베이스볼의 투수가 16강전에서 맹활약을 한 김기륜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주자 뜁니다. 3루 송구. 아! 세이비 됩니다. 합의심을 요청하는데 아웃으로 번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손이 먼저 닿았네요. 선수들이 워낙 빨라서 심판님들 심판 보기 정말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타자를 1루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알람 설정. 히트! 4회 시작하자마자 우중안을 쳐내며 대주자 오재혁 선수로 교체되는 서송환 선수입니다. 소리가 이상합니다. 아, 타격 방해가 선언됩니다. 이야, 바깥쪽 깔려 들어가네요. 커브볼로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아우트 패스트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이태현 투수입니다. 2땅 1루 송구 원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이야, 위기의 순간에서 더블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큰 바운드. 빠른 판단으로 대시하여 아웃을 시키는 신호진 유격수. 정말 잘하는데요. 바깥쪽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빠른 볼로 삼진을 잡아내는 김기륜 선수입니다. 히트. 담장 앞에 떨어지는 우월 2루타를 쳐내는 최선을 다하는 최선호 선수입니다. 유격수 짧은 타구 대시. 그리고 역동작 송구. 아, 잡아줘야죠.
아쉬운 1점을 주고 맙니다. 알람 설정. 유격수 깊은 코스. 이야, 이걸 백핸드 캐치로 잡아 부드러운 첫 동작에 이은 안정적인 송구로 3아웃을 만드는 신호진 유격수입니다. 멋진 수비를 보여준 신호진 선수의 타석. 유땅 1루수에 롱다리 캐치로 원아웃을 만들고 투수를 마무리 김민석 선수로 교체합니다. 타석엔 전타석에 우원 3런을 기록한 프로나풀 오진희 선수가 들어옵니다. 아우트 꽉 찬 볼에 배트를 던져봤지만 이 땅으로 투아웃이 됩니다. 어우, 포수 백업. 1루 강습. 몸으로 막아놓고 다시 송구했지만 세이브 됩니다. 히트! 슬라이딩 캐치를 시도했지만 좋은 코스 회전이 되고 타석엔 멕시칸 김성민 선수가 타석에 들어옵니다. 바깥쪽 꽉 찬 원스트라이크. 커브볼로 타이밍을 뺐습니다. 그리고 파울. 스윙 삼진. 바깥쪽 커브볼로 삼진을 잡아내며 4-10으로 나인스타즈 패밀리팀이 준결승에 진출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제발! 아, 그리고 10월 4일에 개최되는 다이아몽 클럽 챔피언십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꼭이요!